마틴은 말리다 할머니와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특히나 말리다 할머니와 함께 먹는 망고 시간이 제일 즐겁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영상을 보세요. 마틴은 망고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은 사실 망고를 어떻게 먹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영상에서는 마틴이 망고의 겉껍질만 핥고 있습니다. 마틴은 할머니께 여쭤봅니다. 할머니, 망고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저 좀 알려주세요. 저는 망고 냄새가 너무 좋아요. 말리다 할머니는 마틴에게 대답해줍니다. 마틴, 망고는 이렇게 겉껍질을 먼저 이빨로 물어서 벗긴 다음 그 속에 열매를 먹는단다. 할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보렴. 할머니, 저는 껍질만 핥아도 냄새가 너무 좋고 맛도 달콤해서 좋았는데 할머니께서 벗겨준 부분을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요. 저도 껍질을 이빨로 잡아서 벗겨보고 싶어요. 주변에 있는 원숭이들이 말리다 할머니와 마틴이 망고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자 몰려들기 시작하여 할머니와 마틴은 편히 망고를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말리다 할머니는 마틴과 함께 햇빛 아래에서 망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리다 할머니는 마틴에게 말했습니다. 마틴, 음식을 먹을 때는 원래 순서가 있단다. 네가 아직 어려서 말을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지금 말해야겠다. 마틴, 처음 음식을 먹을 때는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먹고 그리고 이분이 나머지 분들에게 먹으라고 하면 그때 함께 먹는 것이란다. 내 말 듣고 있는 거니?
마틴, 할머니가 한 말 안 들리니? 이렇게 버릇없이 계속 먹기만 할 거니? 계속 먹기만 하면 이러다가 나한테 크게 혼날지도 모른다. 마틴, 그만 먹으라고 했지? 할머니가 먼저 먹은 다음, 내 허락에 의해 너는 그 다음에 먹는 거야, 알았니? 그만 좀 먹어라. 혼나기 전에. 할머니, 저 마틴이에요. 혼내지 마세요. 너무 맛있어서 먹었어요. 저가 먼저 먹으면 안 되나요? 응, 안 돼. 너가 지금 식사 예절을 배우지 않으면 너는 다른 원숭이들에게 놀림도 받게 되고 그들이 너를 때리고 혹은 죽일지도 몰라. 지금 할머니한테 배우는 게 나아. 지금 힘들어도 배워라. 너무 하세요. 하지만 할머니가 하라고 하니까 할게요. 식사 예절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배울게요. 먹고 싶어도 참고 있을 테니까 저도 좀 먹게 조금은 남겨주세요. 할머니.
마틴, 잘 참고 있는 거니? 안 힘들어. 먹고 싶지? 할머니 그만 먹을까? 아니에요. 할머니 잡수세요. 저는 괜찮아요. 마틴, 이제 먹어도 좋아. 그런데 밑에 떨어진 조그마한 껍질이나 열매부터 먹어라. 알았지? 자, 됐다. 마틴, 조금은 먹었니? 어때, 맛있고 좋았어? 이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다음에 망고를 먹게 되면 또 이렇게 해야 한단다. 알았지? 마틴은 똑똑하니까 잘 배우리라 생각된다. 말리다 할머니는 마틴에게 다른 원숭이들과 혹은 친척들과 함께 지내는 규칙 중 식사 예절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엄마를 대신해서 말리다 할머니는 마틴이 마음속에 늘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틴은 할머니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얌전히 받아들이는 행동이 너무 귀엽습니다.